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새로 오신 우리 박세암 앵커에게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아, 그런 궁금증들은 오늘 방송 끝날 쯤에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버텨 주시고 네. 혹시 뭐 주스 같은 거 좋아합니까? 주스요? 네. 네. 어떤 주스 좋아하시죠? 틀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생각한다면 이미 틀린 겁니다. 뭔가 재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담 같은 거 가질 필요 없습니다. 네. 주스는 무조건 네. 조지아 유기농 착즙 주스. 조지아 내추럴. 조지아 내추럴. 네, 조지아는 이제 네. 유럽의 동쪽, 네. 아시아의 서쪽 거기에 그 위치한 조지아. 네. 네, 그 조지아인데 거기서 뭐 체리라든지 아주 그 농약 안 쓴 유기농 그 과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와인이 그대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와인도 유명하죠. 네, 와인의 원산지. 그대로 눌러서 그냥 갖고 온 겁니다. 조지아 내추럴 착즙 주스와 함께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심지어 여행도 갔다 왔어요. 조지아로요? 네, 2018년에. 지금 그 말씀에 많은 분들이 좀 분노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게 돈 많은 분이었는지 몰랐다. 그게 무슨 아니 그게 돈이 많아서 가는 여행은 아니에요. 조지아 아니었어요. 간 사람은 정말 드문데 말이죠. 정말 저희 한 15일 갔는데 300만 원으로 다 끊었습니다. 비행기 표까지. 300만 원이면 지금 이분들은요. 아시아나 항공 주식을 사지 그렇게 여행을 못 다닙니다 지금. 그만해 조지아 그만해 조지아 뭐 이런 댓글이 있어서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 네. 얼른 모셔서 네. 우리에게 농담할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이분들의 지금 한식 그렇죠. 1분 1초가 바쁜 분들이에요. 엄중한 상황입니다. 네,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빨간 사춘기 장희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안 빨개요. 알아요. 아우 보셨어요? 네. 일단 찐언니 찐앵커님 너무 반갑고요. 제가 다 봤습니다. 소급 방송만 빼고. 예. 그 얘기 왜 하세요? 그 말씀 때문에 지금 200분 빠져 나가고 계시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다 일단 방송 끝나고 가시면 예.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네. 일단 어디부터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저희 뭐 늘 가던 대로 중국 증시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중국이 어제 청명절 연휴로 쉬고 이제 개장을 했는데 조금 기대들 했거든요. 미국장도 네. 좋았고. 근데 썩 안 좋았습니다. 뭐 좀 다 약보합 내지 좀 하락 마감했는데 지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이제 0.04% 하락해서 약보합 마감했고요. 심천성분지수 0.28% 하락했습니다. 창업한 지수 0.72% 빠졌고요. 그다음에 과창 50 지수도 0.25% 빠졌습니다. 오늘 홍콩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항셍 지수는 없고 홍콩이 휴장이면 이제 본토가 열려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내일 개장하니까요. 내일 홍콩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 쪽에서 뭐 좀 살펴볼 만한 이슈가 좀 뭐 있었나요? 일단 어제 중국 놀면서 좀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은행 자본 요건을 좀 강화시킨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약간 상승이 좀 제약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은보감회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뭐 은행 보험 감독 위원회예요. 여기서 중요 은행들을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자기 자본 비율을 0.25%에서 1.5%까지 그 자기 자본 비율을 좀 높여라. 예, 이런 방안의 초안을 좀 공표를 했습니다. 뭐 5월 1일부터 실시할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대출을 좀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중국은 우리가 지금 유동성을 가장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막상 또 은행주들은 그렇게 뭐 등락이 없었어요. 뭐 강보합, 약보합 뭐 그렇게 등락 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 시장 유동성 우려 정도 남긴 뉴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가끔은 저도 한 번씩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네. 아 왜냐면 아이 컨택을 엄청 잘해주시네요. 네, 근데 왜냐면 정 프로님 저를 안 보시니까 네, 많이 저는 저를 봐주시는 분을 네, 많이 섭섭하네요. 네. 자 그리고 경제 지표들도 몇 개 좀 있죠. 네. 네 일단 오늘 3월 차이신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54.3으로 이게 50이 넘으면 좋은 건데 전월에 51.5였거든요. 근데 일단 차이신은 그 일반 이제 수출 기업이나 그런 민영 중소 기업들 위주의 PMI라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일단 3월 PMI 다른 것도 나왔는데 국가통계국에서 나온 거 이제 주로 국영 기업들, 대기업들 위주인데 제조업이 51.9가 나왔고요. 그리고 비제조업이 56.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업 비제조업 비슷한 건데 이쪽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차이신 제조업 지수는 이제 50.6이 나와서 약간 제조업이 약간 둔화되고 원래는 좀 제조업이 되게 그렇죠. 화랑이던 국가였는데 네. 어쨌든 PMI로만 보면 좀 이런 통계가 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청명절 연휴가 어제까지였습니까? 예, 공식적으로는 어제까지였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하루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토일 노는 거고 아하. 중국은 네. 금토일 노는 거고 이제 오늘 홍콩이 노는 거는 이제 부활절 연휴로 월화를 더 놀면서 놀고 있는데 이게 여행 데이터가 나왔어요. 근데 조금 혼조로 나왔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그 전국 관광객이 이제 그 3일 연휴 동안에 한 1억 200만 명이 좀 돌아다녔대요. 와, 예, 그러면은 예. 아니 뭐 14억 15억 인구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작년은 빼고 작년은 뭐 못 돌아다녔으니까 19년 대비해서 얼만큼 늘었냐 한 94.5% 수준.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 100%는 안 됐지만 이 정도면 명수로는 꽤 많이 올라왔네요. 예년만큼 됐는데 근데 문제는 죄송합니다. 이게 관광 수입이 19년 대비해서 한 56.7%밖에 안 돼요. 사람은 95%가 됐는데 돈 쓴 거는 관광으로 돈을 안 썼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각 이제 명승지나 이런 데서 무료 개방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여행 프로그램들이 뭐 대규모 할인 행사, 뭐 저가 행사 이런 걸 많이 해서 네.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래서인지 좀 관련된 뭐 항공, 여행 그리고 호텔 이런 주식들이 좀 차익 실현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요런 기업들 하락이 나왔고요. 하지만 조금 기다리면 또 5월에 또 5일 연휴가 있습니다. 중국은 1일부터 5일 동안에 노동절 연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 얘네 참 많이 노는데 우리 노는 걸 싫어하는 정프로님 왜 노는 걸 왜 싫어하세요? 아, 제가요? 대표이사잖아요. 아니 뭐, 그거보다도 제가 놀면 그러니까 하루를 놀게 되면 여러분을 하루 못 보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대한민국 유튜브 시장에서 제일 바쁜. 아휴. 그렇죠. 뭐 가끔 네. 편의점도 가시고. 근데 식사를 네. 아까 오는데 흰 우유에 비스켓만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 프로님을 위해서 밥차를 좀 보내주시면. 이분들 저 백년화 편 드셔서. 네. 네.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뭐 의리가 있는 분들은 사실 아닙니다. 네. 밖에서 볼 때는 엄청 인기가 많아 보이셔서. 제가.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현실입니다. 우리 팬분들은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 뭐 슈퍼챗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네, 아니 그럼. 정말. 비스킷이랑 우유만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식사로 여기 왔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찡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 서운한 것보다 네. 오늘 구도가 이러네요. 제가 장선임님한테 뭐 하나 질문하면 두 분이서 재미있게 오다 까닭이 말씀하시고 또 한 번씩 제가 질문 한번 하고 네. 이게 오히려 더 섭섭한 하루가 아, 자리가 바뀌어서 항상 여기 있었는데 아, 우리 정프로 아, 형이 여기 있었는데 멀어졌어요. 네. 중국 경제를 논하는 네. 상황에서 그래서 어쨌든 뭐 좀 돌아가면 네. 그 연휴 기간은 이제 길죠. 금토일이었는데 5일 연휴니까 좀 이런 기대감 아직 좀 살아있다라는 게 이제 각 그 증권사 중국 보시는 전문가들 좀 의견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주요 이제 종목들 다 뭐 조금씩 빠지거나 보합이거나 이랬는데 특징주가 이제 윤기 실리콘 자재가 있었습니다. 윤기 실리콘 자재. 예, 뭐 이제 태양광 1등 업체로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인데 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슈로 올랐어요. 한 4.84% 올랐는데 수소 사업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 자본금 한 3억 위안 정도 태워서 자회사를 만드는데 근데 이제 수소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근데 현 그 윤기 실리콘 자재 CEO가 이 사업까지 직접 챙기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태양광이랑 붙으면 어떤 시너지가 나느냐. 이제 요거거든요. 네. 약간 이건 윤기 실리콘 자재 이슈이기도 하지만 우리 수소 경제 이슈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또 3월 31일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지금 해상 풍력 1위 기업이 덴마크의 이제 국영 에너지 기업인 오스테드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 여기도 북해에 대규모 풍력 단지를 만들면서 그런 수소 산업 그 수소를 만드는 그런 사업까지 같이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하면 이게 이제 여기는 내가 원할 때 발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이 그렇죠. 나오면 네. 아니 바람이 불면 발전을 하는 건데 이걸 쓰고 남는 게 있을 거고 모자랄 때가 있는데 이거를 수소로 저장을 하겠다는 거죠. 남는 전기로 수전해 갖고 수소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ESS로 저장을 하지만 ESS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남는 전기를 수소로 하는 걸 이제는 태양광 대규모 단지나 풍력 대규모 단지가 나올 때 자연스럽게 수소가 같이 붙으면서 그럼 수소가 많이 남죠? 이걸 가지고 이제 수소 경제가 돌아가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점점 정착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기 실리콘 자재가 오늘 수소 사업 진출과 함께 그 선언과 함께 네네. 많이 올랐다는 거. 그렇죠. 요 정도로 이제 중국은 마감하면 될까요? 네, 오늘 뭐 중국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은 휴장? 유럽도 네. 그 금요일 날 놀았고 이제 어제까지 놀았거든요. 네. 성금요일 부활절 놀아서 개장 오랜만에 했는데 아, 오늘은 했군요. 네, 뭐 오르네요. 역시 미국장 그 이어서 가는 것 같고요. 독일이 뭐 1.23%, 영국도 한 1.24%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로스탁스도 0.85% 오르고요. 프랑스도 한 0.5%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빼고 다들 잘 오르네요. 그러니까 요즘 중국도 좀 힘이 네. 없고 예, 미국장 기운을 못 받았잖아요. 우리도 네. 좀 아쉽습니다. 우리 박세암 앵커께서는 주식 투자를 하세요 혹시? 근데 저는 뭔가 하면 너무 거기 집중을 해서 다른 걸 못해요. 아. 그래서 제가 주식 직접 투자하는 거는 약간 여기 계시는 이제 선배님들께서 플렉스할 때 저녁 식사를 하는 정도의 수준만 직접 투자를 하고 네. 많은 금액은 저는 1임. 우여곡절이 되게 있으셨어요. 아, 누가요? 저에 대해 취재를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박세영 씨가 별하 별 일이 다 있으셨어요. 아니지. 아, 혹시 그렇... 제 팬이세요? 아 사실 매불쇼 처음 보고 네. 아, 넘어가서 그때 오셨구나. 보게 됐어요. 네, 그때 매불쇼 한번 나오셨죠. 네. 자 그리고 네. 그러면 미국 증시 개장 상황 아직 뭐 안 됐습니다만 한번 개장 전 이슈 한번 살펴보죠. 네. 네, 뭐 약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선물이 뭐 나스닥은 뭐 0.02%니까 보합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다우존스랑 S&P 500 뭐 한 0.12, 0.13 이 정도 선물 빠지는데 또 개장하면 또 바뀔 수 있으니까요. 뭐 어제 좀 많이 올랐으니까 1% 이상씩 올랐으니까 그 정도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좋습니까? 이게 그동안 제가 뭐 그 뭐 반도체나 뭐 전기 책이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네. 좀 빅테크 특집을 좀 하려고요. 이게 빅테크들이 화려한 부활. 그러니까 이제 어제장에 동시에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페이스북이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엄청 올랐죠. 예. 네. 그리고 그동안 조금 또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좀 지루했고. 근데 어제 신고가 돌파를 했고요. 사실 저는 이제 빅테크 되게 좋아하는 거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많은 이제 국내외 전문가들이 좀 빅테크를 이제 좀 쉴 때 되지 않았냐, 이제 좀 뺄 때 되지 않았냐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좀 속상했죠. 그런데 이런 논리들이 있었잖아요. 성장주 좋을 때 얘네는 어쨌든 지금 반독점 이슈가 있으니 그거에서 자유로운 중소형 성장주로 갈아타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또 금리 올라가면서부터는 경기 민감주로 바뀌었으니 빅테크 말고 경기 민감주 봐라 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보란 듯이 이 친구들이 물론 아직 그 애플과 아마존이 좀 남았습니다만 보란 듯이 그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남았다는 게 상대적으로 덜 아, 아직 올랐다. 조금 전고점까지 이제 아마존은 네. 한 3,500 찍고 지금 한 3,200 정도 돼 있고 애플이 한 145 정도 찍고 지금 한 124 이 정도 돼 있으니까 아직 조금 더 올라가줘야 돼 걔네는. 다른 빅테크들 다 오르는데 왜 그 두 종목만 못 올랐을까요? 그 두 종목만 네. 좀 특히 그 전고점 갈 때 많이 올랐어요. 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런 룸이 아직 남아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오늘 또 그 이래서 저는 이 생각이에요. 이게 빅테크는 좀 함부로 쇼 의견을 내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다. 좀 장투 맛집이다. 라고 좀 전 생각을 장투 맞지. 네. 그래서 아, 또 장기 투자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아, 두 분이 뭐 하도 좋으시네 오늘. 아니 저는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 장기 투자를 선호한다고 얘기. 그렇죠. 좋은 주식을 아. 네, 정말 가치 투자. 그래야 기대 수익률을 네. 진짜 높일 수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은 경험 통해서. 네. 나는 무슨 투자인지 아직도 저의 투자를 정의 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투자 스타일을. 네. 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비사이로마카 투자.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정 선배 계좌를 실제로 보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음모론이 약간, 있어요. 네, 네. 네 음모론. 스스로 비하하면서 약간 그런 네. 포지션을 네. 취하고 계시지만 이 선배 되게 굉장히 똑똑하신 선배님이셔가지고. 아, 그런 의견들도 뭐 저 시중에 많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자신 있으면 한번 계좌
한번 공개 전화 한번 붙어 보시죠 누구든. 뭐 하방이 열려 있는 경쟁입니까? 저는 정말 하방은 전대요. 하방 열려 몇몇 종목들이 아주 그 마음 아픈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빅테크는 함부로 숏 내지 마라. 장터 예, 그, 맛집이다. 그래서 이제 오래 좀 들고 가라. 종목별 이슈 그쵸? 말씀드리겠지만 네.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빅테크도 갖고 있다 보면 단기 큰 조정을 받을 때도 있고. 얼마 전처럼 지루한 행보를 할 때도 있지만 이거 고객분들하고 오래 갖고 있던 고객들이 있거든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나고 보면 다 추억이더라. 이건 항상 해피엔딩이더라. 좀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고 원유가 아 데이터가 원유 시대. 원유가 데이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이런 시대가 네. 정점이 올 때까지 네. 그리고 종착지는 저는 결국 인공지능 AI 싸움이라고 보는데 네. 데이터가 많은 애들이 이기는 거고 결국 이 AI가 우리 생활에 스며든 그 순간까지는 이 기업들이 좀 주도력을 잃지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히나 그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에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있었던 이슈들 간단히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네. 네. 공교롭게 또 이런 뉴스들이 나와서. 네. 구글 뭐예요? 구글은요, 그 오라클 잘 아시는 오라클이라는 기업하고 10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던 게 좀 결론이 났어요. 이게 이제 그 어떤 거였냐면. 그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에 이제 오라클이 인수를 했거든요.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라고 자바를 만든 기업을. 근데 이거를 이제 인수를 하자마자 오라클이 소송을 걸었어요. 구글한테. 왜냐면 그 자바의 이제 API라고 제가 좀 네. 설명 드릴 건데 그거에 대한 저작권을 구글이 위반했다.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요. 자바 언어로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API라는 거를 갖다 썼는데 이거 돈 내고 써야 되는 건데 돈 안 냈다라고 건 거거든요. 이게 API가 뭐냐면 그 약간 그 서울대 공대 형님 있으면 좀 더 설명이 쉬울 텐데 아, 어디 가셨어요? 선배 여기서 갑자기 소환하십니까? 예, 이게 컴퓨터 잘 못해요. 이게 API가 뭐냐면 이제 네. 프로그래밍 함수들을 블럭화 시켜놓고 좀 편하게 그것만 불러다 쓰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수십 줄에서 수백 줄의 코딩을 그 한 단어에 그 한 단어를 묶어놓고 그 단어를 부르면 그 코딩이 쭉 나오는 겁니다. 자주 쓰는 패턴은 그렇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 API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내가 갑자기 국수 파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칼국수, 우동, 짬뽕을 먹고 싶으면 원래대로라면 재료를 다 사서 내가 조리를 하고 그래야지 딱 나오는 건데 네. 이제 명령어로 뭐 배민 칼국수, 그냥 쿠팡이츠 짬뽕 하면은 딱 오는 거죠. 이게 이제 다 짜여져 있는 대로 딱 도착을 하는 게 그게 API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유가 뭐 비유가 뭔가요? 네. 이해하기 쉽게 이해, 네. 아 그래요? 귓빨개지겠네 또 아, 그냥 저희 자바스크립트 많이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자바스크립트 다 어, 맞아요 자바스크립트 네. 여러 개들을 모아서 한 세트로 묶어갖고 어, 그렇죠. 여러 코딩을 한 네. 100줄짜리 코딩을 한 단어로 딱 묶어놓으면 그걸 딱 불러오는 거예요 네, 그 단어만 부르면 여러 개가 같이 네, 온다 맞아요 맞아요 그건데 그거를 37개를 굳이 여기 우동짬뽕 왜 들어간 거 아 죄송합니다 네. 괜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튼 붙었어요 네. 붙었는데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원래 자바는 네. 무료 개방 언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근데 유료 버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업데이트 해주고 뭐 희한한 API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근데 대부분 무료 사용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좀 애매 거의 공용 언어죠 사실 에이, 에이. 근데 애매한데 에이. 유료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오라클 생각은 구글을 걸려서 이기면 쫙 할 수 있겠다라서 구글을 시범으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심에서는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저작권 아니다 났어요 그래서 2심으로 갔죠 항소심으로 근데 항소심에서 저작권이 맞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단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다시 논의를 해봐라 해서 파기환송했어요. 근데 파기환송에서 저작권이 맞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건 공정이용이다. 공정이용이 뭐냐면 뭐 교육, 연구, 공공, 보도의 목적으로 쓸 때는 저작권을 저촉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공정이용이다 아니다 또 1심, 2심 싸우다가 대법원 판결이 딱 최종 났는데 상고심에서 공정이용으로 6-2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잘못한 게 아닌 걸로 네. 최종 결론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애매해요. 이게 왜냐하면 안드로이드는 무료잖아요. 무료로 배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정 이용이다라고 한 거고 구글은. 근데 오라클은 얘네가 안드로이드로 얼마 돈을 많이 버는데라고 그걸 파고드는 건데. 그렇죠. 네. 어쨌든 6-2로 애매하지만 오라클이, 잘못이 없는 걸로 났어요. 오라클이 진. 오라클이 졌죠. 오라클이 네. 이겼으면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손해배상 예상액이 300억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300억 달러. 네, 300억 달러면 뭐 34조 네, 타격 있죠. 이거 만약 네.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구글은 환호를 했고 더 환호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래머들
아. 수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렇겠네요. 환호를 했어요. 자바를 이용해서 하니까. 예, 또 네. 자바 쓰니까.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구글은 바로 복수를 합니다. 그 ERP 시스템을 오라클하고 세비 양분하는데 이거 딱 결론 난 어제 세브로 바꾸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서 어쨌든 뭐 근데 오라클도 어제 3%대 올랐어요. 뭐 오라클 또 왜 올라졌는데? 약간 뭐라 그러죠? 그 그냥 재료 노출? 그냥 아, 예, 뭐 그냥 악재가 이미 소진이 됐다. 재료 소진 네. 이런 걸로 좀 본 것 같고요. 사실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구글은 이제 그것보다도 이렇게 좀 저희 정영재 담당 애널리스트가 보는 거는 네. 그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조금 다른 빅테크들보다 지금 최근 좋다고 보는 거는 네. 광고로 먹고 사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광고는요 경기가 살아나야지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체감하시죠 대표이사님? 그래서 네, 광고 얘기는 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앞으로 여행이나 레저 관련 광고들이 네. 많이 늘어날 것 같대요. 근데 그걸 하면 다 구글, 페이스북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먹고 사는 이 기업들은 오히려 경기가 살아나면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면 지금 시총이 한 1.5조 달러 정도 하거든요.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네. 올해 한 P/E가 한 29배, 30배.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 한 24배 정도니까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걸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글은 이렇게 해서 올랐고 페북은 또 뭐예요? 페이스북은요. 그 주말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5억 3천만 명의 개인 정보가 해킹됐고 유출이 됐다. 근데 신고가를 또 갔어요. 근데 보면은 이게 한 2019년 이슈였고요. 제가 뭐 그 페이스북 정보 유출의 역사는 쫙 정리를 해왔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시간도 네. 있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이제 2019년 이후는 없었고 페이스북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제일 싸요. 지금 21년 이익 기준으로 한 24배 PE가 그리고 22년 기준으로 한 22배거든요. 시가총액은 한 8,800억 달러 정도 하는데 월간 활성 사용자가 페이스북 기준으로 28억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미워도 끊을 수 없는 페북과 인스타라고 네. 하는 거죠. 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광고 시장 회복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그 오큘러스의 퀘스트2가 한 100만 대 이상 팔렸대요. 그래서 VR 시장의 플랫폼으로 좀 가고 있고 네. 얘네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네. 그런 뭐 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를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애플 정책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애플이 네. 이제 그런 개인정보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은 개인정보가 넘치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로그인을 하지 않고 쓰는 중소 앱들이 애플이 그걸 막아버리면 개인정보가 네. 없어지는 건데 유일하게 개인정보로 타겟 광고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또 남는 게 페이스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좀 그 긍정적인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애플 남았는데 예. 우리 또 한국 투자자들이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산 게 애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애플이요 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 팀 쿡이 그 방송에 나와서 팟캐스트 또 그 뉴욕타임즈 팟캐스트 스웨이라는 게 있대요. 네. 여기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AR과 자율주행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근데 일단 뭐 증강현실 기술이 애플의 미래에 중요하지 않냐라는 이제 사회적 질문에 뭐 그렇다고 하면서 AR 얘기를 했는데 네. AR 얘기는 노골적으로도 항상 해왔어요. 팀 쿡이.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자율주행차 얘기를 자동차 얘기를 당연히 물어봤겠죠. 근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약간 이제 피해가면서 한 얘기인데 자 우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를 통합하고 이들의 교차점을 찾는 걸 참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법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약간 애들로 표현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한다라는 네. 얘기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는데 자율주행차는 내가 볼 때는 로봇이다. 딱 떠오르는 분 없습니까? 어제 고태봉 센터장님 대단하신 그 얘기하셨죠. 똑같은 얘기 대단하신 해야네요. 그래서 네. 이건 로봇이다. 그래서 로봇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그리고 우리는 애플이 무얼 하는지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건요. 그동안 애플카에 대한 거는 애플은 공식적으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없죠. 다 루머였어요. 네. 약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제 우린 준비하고 있고 애플카 한다라는 거를 팀 쿡이 공식화한 발언이라고 네. 보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테슬라 질문을 당연히 했습니다. 우리는 테슬라가 이런 것에 존경과 경의를 갖고 있다. 근데 나는 머스크를 만난 적은 없다. 왜냐하면 이제 머스크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난 팀 쿡한테 우리 회사 사라고 얘기한 적 있다.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또 그 AI 관련해서 중요한 좀 그 지표가 있는데 WWDC라고 해서 애플 개발자 회의가 있습니다. 매년 네. 열리는데 올해는 6월 7일에서 11일 동안 이제 온라인으로 열리거든요. 근데 여기 공식 포스터가 있어요. 공식 포스터에 그 캐릭터가 안경을 끼고 있는데 그 안경
아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화면이 있어요. 뭐가 비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 옛날에 구글 글래스 같은 거? 그냥 요번에 AI 글래스, 스마트 글래스를 네. 공개할 것 같습니다. 아~ 포스터에 그렇게 그 캐릭터들이 안경 쓰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막 이런 게 그림이 있거든요. 아~ 글래스 안에? 네. 네. 그런 걸 암시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요번에 그 6월 7일에서 11일 개발자 회의에 AR 글래스가 일단 공개될 수 있고 그러면서 어제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뭐 10% 20%씩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R을 애플이 2016년부터 공식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거 제가 2월 16일에 글로벌 라이에서 좀 길게 얘기 드렸으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 한번 제 방송. 2월 16일이요? 네. 2월 16일 방송에서. 네. 네. 아, 기업들이 예.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자신의 앞으로 사업 구상을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대놓고 안 하고 우회적으로 네, 네. 진짜 끝판왕은 네. 저기 빅히트였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예, 애플은 시가총액이 한 2조 1500억 달러 정도 돼요. 네. 세계 1등 기업이고요. 올해 기준으로 PER 한 30배 내년 기준으로 한 28배니까요. 뭐 터무니없는 그런 기업들하고 좀 다르다. 그리고 애플에 항상 공격받는 건 넥스트 싱이거든요. 네. 니네 스마트폰 이제 다 커머디티화 되면 뭐 할래? 다음에 뭐 할래? 네. 근데 이게 지금 답이 나왔네요. AR도 준비하고 있고 VR도 네. 준비하고 있고 어쨌든 애플카에 대한 걸 공식화했기 때문에 네. 애플 그런 보유자 하신 고객분들이나 뭐 이런 투자자분들은 뭐 이런 것도 기대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사실 애플카 기대해서 국내 주식 샀던 분들 있잖아요. 네. 기아차, 그렇죠. 현대차. 네. 애플 사면 됩니까? 뭐 네? 아, 애플을 사면 되느냐고. 네. 애플 주식을 사면 됩니까? 그 가장 편한 건 또 이렇게 네. 아직 고점에서 남아 있으면 네. 그렇죠. 애플이 또 답이 될 수 있죠. 네. 다른 것들 이미 다 그 신고가로 가면 네. 결국 아마 장도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실 텐데 애플도 또 신고가 갈 것이고 네. 예, 아마존도 또 신고가 갈 것이고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장희성 매니저님 귀도 오늘 신고가를 또 가는 것 같습니다. 아, 또 네. 빨개요? 네, 어제에 이어서 또 고점 또 돌파하는 것 같은데요. 집중하실 때 빨개지시는 그런 네. 아이고. 아, 다음에는 부위가 있잖아요. 다들 신체 부위.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 한 8개월 하면서 이게 처음이거든요. 어제가 오늘 두 번째네. 탄생의 비밀을 이제야 알게 되신 게 아닐까. 자, 그러면 우리 장희성 매니저님과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에셋증권의 이승우 수석연구원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해 주신 우리 장의성 선임 매니저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